이번 콘텐츠의 주제는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사랑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대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이며 넷플릭스 시청 시간 순입니다. 참고로 시즌이 여러 개인 경우 합산해서 표기하였습니다. 22위는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시간 1억 340만 시간을 기록한 하이라키입니다. 21위는 1억 440만 시간의 이두나, 22위는 1억 550만 시간의 살인자 이응난감, 19위는 제작비 250억 원을 투자해 1억 1790만 시간을 달성한 택배기사, 18위는 제작비 540억 원을 투자해 2억 4850만 시간을 기록한 스위트호, 17위는 제작비 260억 원을 투자해 1억 2680만 시간을 달성한 기생수 더 그레이, 16위는 제작비 350억 원을 투자해 1억 3035만 시간을 기록한 수리남, 15위는 제작비 400억 원을 투자해 1억 3351만 시간을 달성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14위는 1억 3456만 시간의 소년심판, 13위는 1억 3520만 시간의 마스크걸, 12위는 1억 4220만 시간의 연애대전, 11위는 1억 4260만 시간의 퀸메이커, 10위는 1억 4285만 시간의 지오, 9위는 1억 4710만 시간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8위는 1억 5130만 시간의 너의 시간 속으로, 7위는 1억 8900만 시간의 셀러브리티, 6위는 제작비 132억 원을 투자해 1억 9414만 시간을 달성한 마이네임, 5위는 제작비 700억 원을 투자해 2억 700만 시간을 기록한 경성크리처, 4위는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자해 2억 9280만 시간을 달성한 사냥개들, 3위는 제작비 240억 원을 투자해 6억 5951만 시간을 기록한 지금 우리 학교는, 2위는 7억 6630만 시간의 더 글로리, 1위는 제작비 294억 원을 투자해 23억 1550만 시간이라는 초대박을 달성한 오징어 게임입니다.